나나나나 저희 나와요? 타이밍 아니지? 마지막 수업 진열해가지고. 아, 나 이런 게 제일 그거예요. 12, 1, 2, 3, 4개월. 와, 시간 진짜 빨리 간다. 정말 빨라. 처음에는 겨울이었는데 이제 계절이 바뀌었어. 그리고 저희 진짜 몸소 뛰면서 랩하면서 노래하면서 계속했는데 그 부분은 안 나가고. Come on! 막 이러면서 아주 완전 크레이지가 돼야 되는데. 뭐라 하는 게 아니라고. 그러니까 뭐라 하는 것만 다 나오고. 이제야 말할 수 있다. 저희 진짜 앉아서 이불한 게 아니라는 걸. 정말 이러면서 다 가르쳤는데. 노래 좀 안타까웠고. 탄을 달라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가이쌤. 치타 선생님, 안녕하세요. 성훈쌤, 안녕하세요. 재현쌤, 소미입니다. 1, 2, 3, 4. 네, 너무 기특해. 어떡해. 올라가야지. 어땠어? 좋았어요. 저 너무 좋았지. 네. 그동안 부족한 저 많이 가르쳐주시느라 정말 정말 고생하셨습니다. 감사하다는 인사를 꼭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남기게 되었어요. 친절하게 하나하나 다 알려주시고 카메라 꺼졌을 때도 막 잡고 이렇게 해주셔서 정말 선생님께서 저희에게 애정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. 잘했다라고 하는 그 사소한 선생님 칭찬 하나로 되게 큰 위로와 감동이 되었었거든요. 무서울 때 있으세요? 막 따끔하게 막 이렇게 혼내시기도 하고. 방송이고 나발이고 나 지금 이거 이해를 할 수가 없어.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게 너무 좋았어요. 노래 손이 없게 안 했어요. 되게 항상 열심히 하려 했었는데. 알아! 되게 건들건들해. 되게 성의가 없게 들려. 성의가 없게 들려. 그런 말씀 하나하나가 신경 쓰이면서 조금이라도 더 발전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. 느는 모습이 이쁘다고 말씀해주신 가희 선생님. 나 수영이 너무 기대돼. 오늘 100% 노력이니까 그게 너무 예쁜 거야. 제가 진짜 그 말을 듣고 더 연습을 했던 것 같고. 저는 그냥 선생님을 좋아하는 팬이었는데 이렇게 가르침을 받게 돼서 너무 좋았고요. 선생님이랑 랩 해보고 싶습니다. 모든 트레이너 선생님들께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쉽게 온 기회가 아닌데 이렇게 수업을 받게 돼서 정말 영광이었고요. 이렇게 많은 인원 모두한테 정말 진심으로 대해주신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너무 아쉽네요. 사랑해요. 사랑해요. 사랑합니다. 싫어가지고 계속 피했는데 이 뭐야. 다 너무 보고 싶을 것 같아. 난 계속 볼 건데? 쓴소리만 해야 된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하고 너무 고생했어 얘들아. 근데 얘들아 쓴소리 계속 할 거야. 저 하면 더 했지 덜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얘들아. 치타쌤 오늘 처음으로 울었어요. 이게 축하 일이야. 진짜 정 안 들 줄 알았는데 정이 들어버렸어. 자 이제 가서 보컬 연습해. 엔딩은 내가 욕하는 걸로 끝낼까?